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MBC 스테이션 임사랑입니다. 대중가요를 통해 알아보는 근현대사, 오랜만에 배희성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정도 네, 이렇게 만나서 녹화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네, 지내셨습니까? 이제 네. 4월 달이 되었습니다. 4월이 됐기 때문에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4월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패튀김으로 제가 해왔습니다. 자, 패튀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알아볼 텐데, 네. 원래 패튀김 이게 본명이 아니잖아요. 네, 원래 이름은 그 유명한 탤런트하고 똑같습니다. 네. 혜자킴입니다. 김혜자. 아, 김혜자. 예. 아. 근데 언제부터 패튀김으로 이게 활동을 한 거죠? 뭐 1958년도에 네. 미팔군 무대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아. 미팔군에서 이제 예명을 하나 요구를 했다고 해요. 네네네. 김혜자.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예, 어렵다. 좀 그래서 쉬운 걸로 가자. 예, 쉬운 걸로 가자. 설마 그래서 예.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아니, 그건 아닙니까? 그 패티 아니, 아닙니까? 그게 이제 맨 처음에는 네. 그 유명한 로비스트 이름하고 똑같다고 린다 김이었다 그래요. 예, 아. 린다 김인데, 예. 예, 처음엔 린다 김으로 했다가, 네. 이 린다가 좀싸 보인다. 그래가지고 패티, 당시에 그 가수 이름이죠. 패티 페이지하고 똑같은 그런 아주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패티 김이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쭉 패튀김으로 네. 활동을 한 거군요. 네. 오. 지금으로 봐도 키가 엄청 큰 거잖아요. 170이면, 여자가 키 170이면. 정말 후리후리하게 컸다고. 장신에 가까운 그래서 건데. 미팔군 무대부터 갔다 그래요. 그 뭐야, 미국 저기 그 여자 가수의 복장을 딱 해가지고 나가서 부르면은 오케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패티김은 아주 미세한 소리까지 마치 무슨 말이죠? 미적분, 그 미분, 여러분. 그 수학의 정도로요? 미분의 목소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가 변환되는, 소리가 떨리는 이런 것까지 다 잡아내는 실력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패튀김은 언제부터 우리나라 무대 예. 본격적으로 서게 된 겁니까? 62년도부터입니다. 예, 62년도부터. 62년도부터. 패티를 출연시키라고 완전 팬클럽이 조직될 정도였어요. 아, 각 방송사예요? 예, 그 다음에 미군 클럽에서도 네. 패티를 우리나라에 출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인기였느냐. 1960년에 일본 정부가 초청을 합니다. 패티를. 그래, 이제 한일 문화 교류를 친선하기 위해서 예. 그 패티가 출연하게 되죠. 이래서부터, 여기부터입니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25년 동안 저는 패티김을 보고 항상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가요계의 김연아다, 이렇게 내가 맨날 가요계의 김연아다. 얘기해요. 예. 완전히 세계적으로 보면 대중문화가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네. 수많은 최초의 타이틀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 시리즈 예. 한번 가봅시다. 예.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도 최초, 뭐, 뉴욕 카네기 홀도 최초, 뭐, 다 최초입니다. 최초. 예. 김연아가 우리나라 그 피겨 스케이팅 역사의 최초의 예, 역사 뭐, 기록들을 뭐는 많이 최초 아닙니까? 썼듯이. 예. 1962년에 패티김 리사이틀이 종로 피카디리 극장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이게 패티김 쇼인가요? 말 예. 그대로. 패티김이라는 개인 이름을 걸고 한 쇼는 이게 처음이에요. 뭐그 전에는 그냥 다 예, 무슨 쇼 뭐. 뭐 버라이어티 쇼 이런 거. 네. 버라이어티가 벌써 다양한 가수들이 네.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거든. 예. 근데 뭐 패티김 단독 리사이틀을 하면 이게 처음이에요. 그 전에 수많은 가수들이 있었지만 예, 단독 패티김이란 리사이틀은 처음이에요. 본인 이름을 건 그렇습니다. 쇼는 처음이다. 예. 그런. 1963년에 미국 라스베이거스하고 뉴욕에 처음으로 뮤지컬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요? 예. 1960년대요? 예. 와, 또 어떤 최초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78년도, 여러분. 1978년도에 세종문화회관 최초 공연. 대중가요로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 공연합니다. 지금도 기존의 가수들이 세종문화회관을 공연하기가 서고 힘들어요. 싶어 하는데도 야.
1985년도에 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 서울시향하고 처음 협연을 합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수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향 클래식 음악단하고 처음으로 협연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하면 전부 다 최초가 많거든. 근데 이게 왜 이랬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최초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유. 최초 타이틀이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네. 여러분 일단은요 되게 고급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했기에 이런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에에 이렇게 쫙 길게 빼면서 끝을 이렇게 변조를 주는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딱 주는 이런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세밀한 음악을 살리는 클래식 공연장에 딱 맞다는 거예요. 유명한 공연장의 예. 그 스타일이 잘 맞았군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그 호주의 시드니 가면은 그 조개 모양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있죠. 거기에서도 처음 공연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예, 1978년도에. 야. 예,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초청 공연.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 패티김이 네.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패티김이 좋아하는 가수? 예. 네. 가수는 마이클 잭슨이었다고 합니다. 아, 마이클 잭슨이요?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죽었을 때에 예. 마이클 잭슨의 묘소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마이클 잭슨이 자기를 만나주지 그러니까 못 만나고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러워했다고요. 아, 만나자고 계속 연락을 취했었군요. 아니 뭐 만나자는 게 아니라 엄두가 안 났다 그래요. 우리나라의 가장 고급스러운 가수일지라도 그때 당시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가수라고 불리는 마이클 잭슨하고 직접 연락해서 못 만나요. 지금 같으면은 만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겠네요. 그 당시에는. 뭐 BTS가 뭐 못 만날 미국 가수가 누가 있습니까? 다 만나죠. 예, 뭐 네. 만나면은 미국 가수들이 더 사진 찍으려고 더 할 텐데. 그렇죠. 오히려 네. 더 그 만나달라고 네.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로는 그랬다. 그때 당시에 네. 우리나라와 그 미국이나 뭐 영국의 네. 문화 세계 수준이 세계 최저 이상의 네. 예술 수준이 있으니까. 그 정도 돼. 그러니까 이제.